넷마블의 인기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단일 모바일 게임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마블이 밝힌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분기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액은 2,62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누적 매출액이 9,608억 원에 달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달 기준 동남아와 한국에 리니지2 레볼루션 1일 매출이 20억 원대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사상 처음으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긴 게임은 컴투스의 서머너즈1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M도 곧 매출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조만간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게임이 3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